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가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을 욕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해서 2박 3일 동안 13명이 가서 복음을 그 따끔 마을 코너를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25명이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요일은 6명 예수 믿고요. 금요일은 19명 예수 믿더라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자매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전도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한 6-7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이제 또 외국 교회가 또 우리 팀에 합류해가지고 한 4-6명 그래서 거의 뭐 20년 가깝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지역이요 성령이 운행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상한 지역, 예수를 믿어야지만 정상인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한 20명 이렇게 하니까요. 아, 나도 저 사람. 근데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얼굴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와서 춤도 추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부흥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교회가요.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웨임하우스 처치라고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더라고요. 1949년에 부흥이 임했었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바닥이 잡거든요. 근데 임재가 있네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면 뭐가 없다면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들 좋은 집에서 자다가 바닥에서 자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는데 그런데 원망 불평이 없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임재하고 이 세상이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오늘 제목이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모든 게 더해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더해진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육적인 풍요로움,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 때문에 걱정하고요. 돈 투자하는 것이 다 몸 건강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 맞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밖에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적 충만이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합시다. 영적으로 충만하면은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이 왜 중요한 장이라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은총을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들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은요 내 영혼 영적인 축복 영혼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 강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물질적인 그러니까요 내 영적인 혼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을 더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기도를 이렇게 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잘하는 말씀이니까 다음 소 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해라 그러지 않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10년 넘게 영어로는 I no longer live a Christ live 있습니다. 나는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그걸 아주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하고 아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예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시면 내 힘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요. 10년 이상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 있으세요? 염려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외계어셔야 돼, 외계. 오늘 염려하지 말라면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10년씩 염려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염려가 없으니까요, 이게 주님 부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염려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5절, 26절 한번 봐보세요. 한 목소리로 공급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심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의 새나 어떤 세상의 동물이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창고를 만들지도 않는데요. 나중에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바라고 해요. 온 우주 만물보다 정말 더 중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희들 책임지지 못하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근데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하냐는 거예요. 염려 대신 그분에게 기도로 맡기시길 저는 추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 인사합시다. 염려 대신 그분에게 기도를 맡기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염려 대신 그분에게 기도를 맡기세요.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요. 이렇게 내 어깨에 앉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올라가 그래. 그냥 바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도로.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를 해서 내가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유익된 거 있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이제부터 첫 발을 그날까지
영들을 주님께 순간순간 맡기잖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영들을 순간순간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영들을 주께 맡겨버리라. 영들을 다 맡기라.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You will catch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다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크게 염려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요. 그 스트레스로 말하면 몸이 망가지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의사가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매일마다 3년 받으면 100% 환급인데 이 스트레스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염려. 오늘 내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줘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그랬고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맡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염려가 올라오려면 아 염려 가까이 못 오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요. 염려를 맡기자마자 오는 현상이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줍니다. 염려가 올라 그러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와 간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그러면요. 야, 어쩔 때는 뭐 30분 만에 평강이 크게 오고요. 1시간? 1시간 만으로 평강이 땡 마음을 붙잡아줘요. 염려가 아예 오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으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염려가 하나님 평강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성경에는요. 고난이 내게 복이다 그래요. 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우리한테 복이래요. 아,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 있는 게 복이에요. 기도 제목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이 고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연싸움 하거든요. 연싸움 하는데 연싸움 할 때 이쪽에 나고 부딪히자는지 거기에다가 그 유리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선이 튼튼하고 이 사람이 약하면 다 같이 끊어져요. 이게요. 연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천만큼 나가다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 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아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복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복이에요. 매일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내 몸이 기침 정도 기침을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데 근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나 이거예요. 염려를 해서 그 풍성한 삶을 사지 못하고 염려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못 사주는 건데 세상에는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염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지 말아요. 너가 왜 내일을 염려하냐는 거야? 왜 미래를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요. 예?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 스스로 자기들끼리 걱정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너무나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벌벌 떨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뭐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분 하면 아멘이면서 아멘. 근데 예수님 오실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종말 중에 마지막 시대 같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옛날 안 했던 거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어제도 회개했다고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더 거룩하게 나가고 전도했던 거 계속 전도하고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이 성교가 왜 이단이 됐어요? 다 함께 미를 준비하는 그 이상한 이단 단체가 있었잖아요. 이장님이라는 사람. 그냥 갑자기 예수님 온다고 뭐 싹 팔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정말로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염려가 없어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더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고요. 순수해지고요. 더 거룩해지고요. 예수를 믿는데 더 인생이 더 복잡해졌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더 단순해요. 옛날에 복잡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 뭐 옛날에 막 세상적인 사람이고 뭐 장관도 지내고 경험도 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요. 어린애같이 돼요. 어린애같이. 어린애같이 아주 순수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왔어요.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염려 덩어리 이 사람. 염려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염려를 심하게 하니까 스트레스 꽉 잡아가지고요. 손가락 10개를 뜯어가지고요. 손톱이 이 3분의 2가 다 자라먹었어요. 조금만 남았어요. 10개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염려 심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 가득 있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데 너무 염려돼가지고 막 바로 뜯는 거야. 막 이거 뒤에 평강장님의 성경을 보자. 근데 염려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감사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 기도는 그냥 프레어고 간구는 petition. 간절히 간구. 위로 땡스기도 그렇게 나와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고 간구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염려가 심한지 스트레스가 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아주 벌써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질환 수준이 가서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맡기자마자 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염려를 맡기시면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염려를 맡기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 6절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잡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께 맡겨요. 이래도 맡기고 저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네? 모든 것이 되어주는 삶이요. 염려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고속도로 내리기 구불구불 뛰는데 야 완전히 마귀의 장난 같아요. 막 죽이려고 차가 서 있어요. 고속도로. 근데 커브길인데 바들은 큰일 나가지고 우리 차도 다치지 사이에
가슴이 다 있었거든요. 제 앞에 차도 크게 다치게 들어가서 급경사를 이렇게 뛰어서 하는데, 속도가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그 밖을 벗어나서 이 언덕을 올라왔어요. 언덕 위에 BT 전봇대 있죠. 텐트 전봇대. 거기를 나무를 받은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면 나무 받아서 많이 죽습니다. 이유가 나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부딪혀 죽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 나무를 받았는데 그 전봇대가 뽑혔어요. 전봇대가 뽑히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차 바퀴가 하늘을 봤다니까요. 와,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섯이 다 목사예요. 다섯이 목사 다 뭐 우리 목사들, 선교사들이 빨리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어떤 사람 여기 조금만 삭제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구나.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싶었죠. 감사한 것은요, 이 전봇대, 이 비트 전봇대 이렇게 선이 긁고 그게 가로지는데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차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아무도 그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그래서 바로 차를 다 그 고속도로를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 그 종합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다 해결됐거든요. 2년 반 후에 BT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편지가 왔어요. 영국 BT 텔레콤 회사에서. 그 보수공사 하는데 16,000 얼마가 들었다고 그걸 내라는 거예요. 그때 전봇대 뽑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내시오.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편지가 날아오면, 돈 내라는 편지 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묘하지요. 그때 내가 감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나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까? 근데 그때 왜 어떻게 한다? 염려가 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 순간 맡기는 기도. 맡기는 거예요. 갑자기 16,000 얼마를 내라는 그 편지가 왔는데, 염려 안 생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걸 나한테 사람을 적응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편지를 들고요, 바로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실 들어가서, 주님, 벌써 2년 넘는 사건인데 이 편지가 날아왔네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다네.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걱정을 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들이 예수님이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걱정해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는 종이죠. 그리스도 종. 주님, 이거 어떠실래요? 주님 걱정되십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편지를 써라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벌써 끝난 사고인데 2년 반 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편지를 쓰면서 보냈어요. 2주에 편지를 답장이 왔어요. 영어로 편지가 오면은 unfortunately 그건 아직 기분이 안 좋거든요. 우리 관계도 당신 해야 된다고. We are so sorry.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전사 처리가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 실수했다면서, 아, 있으면 이거 다 사건 다 해결되면 어쨌든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라면, 내가 염려 근심으로 했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데 바로 하나님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요, 평강이 바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되지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지는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염려한 사람은 뭐 해라고요? 회개하셔야 돼.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돼. 그래서 천관을 그날까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인데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한테 자꾸 우상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옛날에 아프리카 그 믿었던 우상들 있죠. 그대로 같이 섬기고 있네. 예수님도 섬기고 같이 섬겨요.
힌두교가 그러잖아. 힌두교 예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고 한두교가 아니에요. 인도에 힌두교 신이 3200만 개 신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도랍교에서 뭐 별거 앞에 다 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신을 갖다 두 가지로 종합해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만몬이래요. 만몬이 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시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곧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주인 대신 예수님만 섬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다면 예언을 40번 정도 듣는데 40번 중에서 11번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염려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 돈 때문에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의 이혼의 70%가요 돈 때문에 이혼한대요.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애들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시킬 것인데 돈이 없다, 뭘 사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다툼이 나고 우리 70% 정도가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센 게 돈입니다. 그래서 money speak, 돈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 하나가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이것일 거다 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말세에 무슨 때가 임한다고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세상이라고 바울사도가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사는 능력이 신앙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조이 성교에 하세요. 조이 J-O-Y. 조이 성교의 뜻이 뭐라면 Jesus first. Or other second. Why? You first. You third. 조이. 그래서 조이 성교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남이 second, 그 다음 내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지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사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위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더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생긴대요. 염려가 생긴대요. 돈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그날까지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시길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세요. 천국 가시면 돈을 다스리는데 원리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십일조와 감사가 있습니다. 십일조와 감사. 특별하게 물질적인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요,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를 드려버리면요, 십일조와 감사를 손을 대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 손을 댄 거예요. 십일조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돈에서 자유함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함 받는 길은, 물질에서 자유함 받는 길은 계속해서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족할 줄 알아라고요? 무엇 때문에 자족이라고요? 두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 먹을 거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교회 사장님한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입을 옷 없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자족이 능력입니다. 자족이. 자족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I can do all things.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궁핍도 알고 풍복도 알고 모든 걸 알아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요. 자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자족의 능력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자족의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 이번에 성교를 갔는데 2박 3일 갔다 왔거든요. 13명이 갔어요. 20대 초반에도 갔는데 가장 나이 어린 애가 내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고생했다고 밥을 사준다니까 자기도 꼭 내고 싶대. 반을 내고 싶대. 아니 내 안 해도 돼.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나이 어린 애가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사람이요.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어떤 또 같이 간 팀 중에서 어떤 자매님은 아침마다 테스트 가서 뭐 사오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 꼭 Do you need something? 뭐 필요한 거 있나요? 그래요. 영국에도 그렇게 않거든요. 뭐 영국에도 알죠. 뭐 가서 꼭 자기만 콜라 사가 자기만 마셔요. 옆에 앉을 수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마시고 석가 혼자 먹고 그러는데 영국인데 꼭 물어봐요. 패스터 Do you need something? 아 이거구나. 돈에서 자유함 받는 길은요. 계속 섬기다 보면은요. 내가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 있고요. 돈에서 자유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니까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악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마지막 남을 윤택하게 해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 다 윤택한 사람을 살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아, 당신 때문에 남이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남이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특별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다 물질적인 것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든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코너에 갔다 왔거든요. 청년 중고등부에도 데리고 와서 14명 데리고 왔어요. 그때 우리가 거기는 관광지다 보니까요 아주 안 좋은 그 호스텔도요 너무 비싸요. 14명이 2박 3일 갔는데 얼마 들었다면 2,500원 넘게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막 비싸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 바닥이 자니까요. 회비를 13명 갔는데 한 명 빼고 12명이 600파운드 가지고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근데 600파운드 가지고 교회 이제 전기 있으니까 교회 전기값 주고 누구 주고 한 300몇 파운드 330파운드 이상을 다 주고 270파운드 우리가 길값 내야 되고 먹을 거 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노숙자를 섬겨요. 노숙자를 섬기다 보니까 그 베지터블 있고요 쌀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다 알아서 사용해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온 팀들이 여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아, 하나님이 우리 있는 거 다 나눠주니까 또 노숙자들 먹으라고 남는 그것이요 다 좋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었다니까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된다면 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남을 플로이 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이거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개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드는데 누르고 누르면서 흔들어 버리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면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이 법은요. 그 유니버스 로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적용된 말씀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힘들어 건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돼지는 삶을 살고 싶거든 계속해서 나눠지는 삶을 사시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돼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라.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물질적인 삶, 모든 삶을 말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나 우선순위가 나의 직업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우선순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하죠? 그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이곳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한 다음에는 이 음식이 주방에서 온 게 아니고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은 음식 먹고 몸이 아프면 회개해라 그래. 왜냐하면 똑바로 기도 못해서 그런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식을 계속 잘하고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각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내 삶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 올 때 여름에 왔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 붙잡고 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와서 하나님 내가 영국에 이제 도착하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테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니 밤낮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또 전도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또 전도잖아요. 전도를 하니까요. 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를 또 멀리서 얼마 독일에서까지 오셨고 이게 이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안 구해가지고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들이요. 팔라고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벌써 모스크로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처치 비금 모스크 한 구글로 쳐보세요. 영국에 460개 정도 나와요. 그런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랑스럽게요. 막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아랍으로 막 그 이슬람 뭐 센터라고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죠?
전도이라고. 예? 가까운 데는 전도. 근데 먼 나라는 딴 나라가 선교죠. 저는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와가지고요. 지금 영국 전역을 지금 전도로 다닙니다. 요한 열세대가요, 말 타고 한 300년 전에 전 영국을 다니면서 다녔는데, 얼마 다니지 않아요? 말로 탄 거리가 25만 마일. 25만 마일이면 40만 킬로거든요. 40만 킬로면 지구 10바퀴. 말을 타면서 지구 10바퀴 돌면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이 요한 열세대가요, 88세 살았어요.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40이래. 두 배 이상 살았어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말을 타니까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전신운동이 말이죠. 똑같은 말을 타니까. 집에 가보면은, 요한일서 생각에 가보면 의자가 있는데, 의자, 그, 자기 앉는 의자 밑에 스프링을 달아놔가지고, 앉아있어도 의자 움직여요. 그래서 뭐, 위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요. 요한일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요, 전거지 않으니까 사명감들이 많이 못하니까요, 교회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요, 저희 현지 내면 지금 꽉 자리가 찹니다. 좁아요, 좁아, 복잡해. 그래서 기도해, 해주세요. 지금 넓은 농장이나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물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시면 구워줍니다. 구워줘요. 지난번에 그 아톰이 거기 그 사람이 탑도 아니 통합도 잘못더라고요. 그분은 같이 있는 그것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간증해 3년 전에 코로나 때 그 300억을 갖다가 어떤 선교단체에 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뭐 달라는 것이 원하시면 영국에 한번 투자를 하시려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됐다 싶으면요 보여주시거든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도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가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성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를 따르는 것이 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효도를 못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리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믿어놨던 일이에요. 그 제자가 기분 안 나빴을까요? 아버지 장례식이 좀 지내고 온다니까 그러지 마래. 죽은 자들을 장례라는 거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알아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빠도 소리가 안 나와요. 상처받던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상처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 이방 여인이 자기 자주 좀 치유해달라니까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어봤지 이방인 사람들한테 온 거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라고 취급해도 괜찮은데 주인이 뜨리는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먹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감동받아요. 예수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험들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평가를 그날까지 시험이나 상처받지 마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시험받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시험받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받고 상처받는 것은 다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상처받게끔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받는 거예요. 시험 안 받고 상처 안 받는 길은 내한테 달려있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 못 가서 죽겠다고 그런 소리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겠다 그러니까 안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소리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은 베드로예요.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이 아주 베드로한테 상처받은 소리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좋은 소리를 했는데 자기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를 생각하는 거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상처받습니다.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예수님 위한다고 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설을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소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했더라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 맞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형제인데 백인 형제인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불치터 거기 그만큼 곳에서 막 설교했던 사람이요. 설교했던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설교로 사러 갔다고 가가지고 마리아나를 해. 마리아나 길거리에서 스트리트 보이더라고. 그런 사람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젊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뭐 결혼이 아닌데 그냥 살다 그래서 애들을 몇 명 낳았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 그런데 심하게 뭐라 그랬어요. 영국에 왔어요. 근데 예수 똑바로 못 믿고 그렇게 살면 네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If you die now, you go to hell. 그러니까 I don't care. 와 그렇게 악하게 나와요. But I tell you the truth. If you die, you go to hell, 나이나. 네 주문이 100% 지옥 간다. 심하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네 지옥 가. 근데 영국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 그 이야기하면 들었거든요. First of all, because of you, you tell the truth, you can start a new life.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 당신 성국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저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다고. 근데 또 전화해서 하니까요. 회개를 하더라고. 회개하고 오늘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이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이건지 알면은 그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선순위를. 모든 것이 되어주는 삶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뭐 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모든 것을 더해지는 삶을 사면 돼요. 더해진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갖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삽니다. 오직 자기 명예와 예? 자기 뭐 삶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필요, 인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야, 저 사람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요. 육적으로 충만해요. 뭐 물질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 초월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없어서
염려하면은 모든 것을 대해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시되 나누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해서 모든 것이 대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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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공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산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의 결과는 그날까지,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되, 물질적인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길은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강건하고 또 우리 땅에 살았는데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적인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클 수가 있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염려를 맡길 때마다 순간순간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 사는 그런 중이 말이라 믿습니다. 주여 바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은 더해진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지 말게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단아 내 귀에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꾸짐을 받았을 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이렇게 인도만 받을 때 시험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상처받지 말게 하옵소서. 철관은 그날까지 시험이나 상처받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상처나 좀 시험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에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상대편의 그 죄악함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철관은 그날까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